안녕하세요. 20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개소리닷컴입니다. 이제 이름 바꾸기로 했어요. 개소리닷컴으로. 개소리 잘하니까. 그래서 20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기성세대에게 복수하고 싶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취업 안 되고 집값 비싸고 도저히 결혼해서 아기 낳고 할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이 좀 꼬여버린 건 누구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 문제예요. 우리 기성세대, 40대, 50대들. 우리 기성세대들의 문제예요. 소위 진보라고 하는 우리 세대들이 20대 여러분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당하고만 있나요? 아니에요.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출산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여러분들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냥 행복하게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성세대에 대한 복수입니다. 혹은 사회 시스템에 대한 파괴입니다. 파괴 방법.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아이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현대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집값은 올랐어요. 우리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미 대출받아서 혹은 우리 그 집을 다 사놨어요. 그러면 집값이 다 올랐죠. 자, 오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왜? 우리는 집을 산 상태에서 올랐거나 혹은 대출받아서 샀기 때문에 이미 이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5억, 6억, 7억, 8억 이거 직장생활에서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평생 못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들어요. 게다가 지금 세금도 더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는 여러분들은 절대 올라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집을 있는 사람, 기성세대, 40대, 50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혹은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계층이 이미 나눠져 있어요. 20대 여러분들은 절대 노력해도 이까지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 세대 때는 집값이 쌌어요. 그렇게 안 비쌌어요. 그리고 대출 받기도 쉬웠어요. 막 전기 대출 받고 그냥 편하게 집 사서 마음대로 사서 그냥 살았어요. 집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없었어요. 전세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집값은 많이 올랐고 전세도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 시스템을 바꿔주던가요? 혹시 진보 지역 대통령이라고 해서 집값을 폭락시켜주던가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들이 다 편대.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서 우리 기성세대 40대, 50대들이 20대들한테 얘기하는 건 하나예요. 뭐 지금 저출산이 문제다. 여러분 아이 낳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이 낳아야 됩니다. 이 얘기 많이 하죠. 저출산 얘기 많이 하죠. 결혼 많이 하라고 하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왜 20대 여러분들에게 자꾸 출산하라고 하고 결혼하라고 하고 강요를 할까요?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20대들이 노예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집을 사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집값이 오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40대, 50대들은 살 만큼 샀어요. 30대도 웬만큼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20대들이나 여러분들도 빨리 가정을 꾸려야 돼요. 왜? 가정을 안 꾸리면 집을 안 사도 돼. 맞죠? 원룸 살아도 되고 오피스텔 살아도 되고 되게 편해요. 혼자 살면 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 꾸준하게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계속 새로 나와줘야지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우리가 대출받아서 혹은 우리 돈으로 산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여러분이 20대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집을 이제 안 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탈해버리면 그러니까 바운더리 안에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집값 비싸게 주고 샀던 거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결혼하라, 출산하라, 가정 꾸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이를 낳아버리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일정 이걸 시스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왜? 자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출받고 집을 사고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혼자 살면 여러분들이 40대, 50대들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20대 여러분들이 가장 40대, 50대들을 복수하고 빨리 사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스템이 바뀌길 원하고 부동산이 내리길 원하고 물가 뭐 안정적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뭐 그런 사회, 그러니까 20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안정적인 사회를 갈구한다면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집을 계속 살려는 수요가 이제 줄어드니까 집값도 폭락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대출받아서 샀기 때문에 그거 빚 못 갚으면 던져야 돼요. 팔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 기성세대들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집 사세요, 혹은 대출 받아서 집 사세요, 결혼해야 사람이 됩니다, 결혼하세요, 출산하세요, 계속 왜 강요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노예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대들은 어떻죠? 거의 본능적으로 깨닫고 이제 출산을 하지 않고 노예를, 결혼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게 본능이겠지만 그게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대들은 결혼하지 않기, 출산하지 않기 운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기존 40대, 50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진보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완전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노예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결혼하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집이 있어야 되고, 집을 가지려면 전세나 월세 살다가 결국 많은 돈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죠. 왜?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라고 계속 사회가 강요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미 기존에 40대, 50대 집 샀던 사람들은 자기 집, 대출 받아서 샀는데 그거 집값이 올라야지 되거든요. 대출 받아서 샀는데 집값이 내리면 그거 완전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하세요, 출산하세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20대 여러분들이 굳이 우리 사회를 책임질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기성세대들은 여러분들에게 고생만 안겨줬잖아요. 집값 굉장히 높아서 포기하게 만들고, 결혼도 포기하게 만들고, 취직도 어렵게 만들고, 다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뭘 제대로 선물을 해준 게 없는데, 우리 기성세대 40대, 50대들이, 진보들이,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준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나요?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혼,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해서 복수를 하세요. 40대, 50대. 이렇게 복수를 해서 40대, 50대들이 원하는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걸 박살 내버리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여러분들 결혼하시지 마시고, 엔조이하시고, 즐기시고, 여유 있게 사시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고, 결혼, 출산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값 내려가고, 사회는 20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화할 겁니다. 왜? 안 그러면 시스템이 무너지거든요.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요. 세금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고생할까요? 20대 여러분들은 소득도 어차피 많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누가 세금 많이 내야 될까요? 지금 자식 가지고 있는 40대, 50대들. 여러분들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그 40대, 50대들이 결국은 가진 재산으로 세금 더 많이 내야지 사회가 유지가 될 거예요. 왜? 그 세대들은 이미 자기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50대들이 여러분들한테 결혼하세요, 출산하세요, 뭐 정부가 여러분들한테 결혼하세요, 출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게 행복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제가 번역을 해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